안녕하세요. 연세대 대기과학과에 합격한 임명환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실패 후 대기과학과가 아닌 환경공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공학과는 제가 원하는 대기과학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고 전공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제 전공 교수님의 조언으로 편입이란 제도를 알게 되었고 대학생활을 1학년부터가 아니라 3학년부터 또한 제가 원하는 전공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듣고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는 타 대학과 달리 공인 영어 인증 시험으로 영어 시험이 대체되기 때문에 토익 하나만을 준비해서 점수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학학습 노하우로는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는 필요한 방법과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필요한 방법으로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차를 외우는 것입니다. 목차를 외워야만 큰 흐름을 알 수 있게 되고 자기한테 필요한 문제 풀이를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목차를 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 강의는 많게는 6에서 7번 정도 들었습니다. 반복학습을 통하여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외운 것을 통하여서 문제 풀이에 적용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증명 암기인데요. 연세대학교 편입수학에서는 증명이 항상 출제되므로 반복학습을 통하여서 또한 증명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답노트 작성입니다. 처음부터 작성하기보다는 한 시험이 남기 한 세 달 전부터 작성을 하였는데요. 오답노트 양을 또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풀이법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세대 모의고사를 매일 한 해씩 시간 풀어나가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연세대는 단연간 진행한 편입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풀어봄으로써 시험 스타일과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과대가 항상 전공면접만을 물어봐서 전공면접만을 준비해 갔는데요. 인성면접으로 계속 질문을 하셔서 사실 당황을 속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그 당황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키워드만 생각하여서 필기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교수님이 주신 커리큘럼대로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9, 10월 달에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때 오답노트 작성과 모의고사 응시에 되게 초점을 두었는데요. 오답노트 작성을 통하여서 취약한 유형이나 나올 것 같은 유형을 정리하여서 오답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모의고사도 시간을 꼭 정해놓고 주당 이제 한 해씩 풀어나가신다면 실전까지 감각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과가 이제 뽑는 인원이 일정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안 뽑는 과도 있었기 때문에 TO에 대한 좀 압박감도 많이 있었고요. 결국은 합격을 해야 된다는 좀 압박감 때문에 공부하면서 대체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힘든 점에 있어도 좀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인간 프리패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까먹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관과 인강을 같이 동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고 간절하다면 정말 나중에 합격이라는 큰 선물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도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묵묵히 계속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침없이 도약하라! 김현 편입 화이팅!